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보고 내가 보기는 할 건데 네. 지금 알겠지만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네. 조립을 직접 했다고 친구가? 네. 그리고 산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전원 한번 넣어봐. 네? 전원 넣어봐. 조립을 친구가 해줬다는 건가?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 네. 윈도우가 깨진 거잖아 그냥. 아, 윈도우가 깨진 건가? 아니 저 그 들어갈 땐 이러진 않았는데. 윈도우 새로 깔아봤나요? 아니요 아니, 아예 그냥 그 뭐냐 한번 가서 맡겨서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됐었는데 아예 이런 게 안 뜨고 그 아까 다시 켜봐. 뭐 수리 좀 맡겼다는 거 한번 봐봐. 뭐. 하드가 인식이 안 되고 이거 제가 그냥 친구한테 전달 하드가 인식이 안 되고 하드를 교체를 하려고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해보니까 안 됐다. 그거를 떼가지고 해보니까 안 됐다. 무슨,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제가 전화한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하드가 인식이 안 되고 네. 메인보드가 고장인 것 같다? 네, 뭐 그렇더라고. 그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거기 있는 그 수리 맡긴 사람. 이 하드가 지금 뭐가 있어요? 두 개를 꽂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는 하나밖에 인식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MVM이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하드가 하나 더 달려 있나요? 여기 하드가 더 있나 보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들어가네. 들어간 부분이 다 새 부품이에요? 아니면 네. 중고는 이거 그래픽카드 빼고는 다 새 걸로. 그래픽카드가 다 네. 중고라고? 자, 네. 다시 전원 켜봐. 바이오스에 진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조립화가 네 달은 잘 썼다는 거네? 네네. CPU도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네? 아 그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그쪽에 맡겼거든요. 어? 네 맡겼는데 38만 원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38만 원 달라서 친구한테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뭐뭐를 하는데 38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부품을 하드랑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수리. 그 아니요 왔어요. 그 수리 그걸 하고 나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 집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서 진단을 해봐야겠다. 그 집에 그래서 갖고 갔어요. 네, 갖고 가서 저번 주 금요일 갖고 가서 월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내에 막 전화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CPU 뭔가 이거? 이거 CPU도 뜯어봤네 그 사람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받고 그냥 오늘 바로 받은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인가? 예, 주고받은 문자인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가 전화로 했어가지고 여기 전화인 거야? 네. 네 무슨 일?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컴퓨터병 여기는 어쨌든 책상 밑에 아 수리 완료해서 갖다 줬다고 돼 있네. 아, 수리 완료가 아니라 그냥 제가 수리 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수리 아 그냥 해주지 마세요 하고 컴퓨터만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출장비 4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아, 4만 원 했고 네. 그래서 입금을 제가 한 거죠. 광명에서? 네 광명인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여기 집은 어딘데 그럼? 전 집은 그쪽 신대방 쪽. 근데 광명에서 왔다는 네. 거예요? 저 이거 38만 원이요?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38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내가 대충 알아요. 뭘 왜 그러지 그냥 38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 SSD랑 무슨 뭐 하드가 하나밖에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보드 가는데 38 네, 그 정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친구가 조립을 해준 건가? 네, 조립은 조립해 준 친구부터 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네. 되게 귀찮게 조립을 했네. 조립하다가 이거 막 눌러지잖아. 이게 제대로 된 조립이 아니지. 아, 근데 이게 그 전에 사람들이 뽑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까지 뽑지는 않아요. 아, 그 사람도 저기가 귀찮으니까 저기까지 뽑지는 않지. 근데 저 옆에 있었는데 되게 꼼꼼히 해가지고 막 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눌러봐. 뭘 꼼꼼하게 해주던데. 그러니까 옆에서 막 계속 나사질하고 막 나사질하고 꼼꼼한 거가 응?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자네가 잘못한 건 실제로 잘못한 거는 그 몰랐던 거죠. 자, 한번 뭐 열어보자. 몇 살이야? 저 28이요. 28인데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까 들어왔을 때 좀 찝찝하더라. 내가 좀 자네가 가서 있잖아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당할까 싶어서 봐주는 거야.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는 않아 이 상황에서는. 저기 딱 잡고 있어봐라. CPU는 안 뜨던데.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점검만 해보고 네. 어느 센터로 가야 될지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자. 보드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30만 원씩 들지는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 다행히 막 구리스가 넘치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여기 채워봐. 나머지 세 개 손으로 감으면 감기니까. 뭐 최고 답답한 거는 자네겠지만 참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아저씨 마음도 답답하다. 답답해. 계속 돌리면 잠겨. 계속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올리 붙이는 힘으로 쫙 됐어. 승부야. 아까 또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지긴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훅훅 눌러지잖아.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조립이 아니야. 기둥을 여기 안 받쳐 놓으니까 이렇게 또 눌러지잖아.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조립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죄송합니다. 자네가 조립을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친구가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영상으로 내가 지금 자네를 혼내는 게 아니고 조립해 준 친구를 지금 야단을 치는 거야. 자네 뭐 할지도 몰랐다는데 뭘 잘못이 있겠노? 응? 친구 대신 지금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 네. 저는 너 가서 델키 다다다 눌러. 델키. 자, 들어가지지, 그지? 네. 지금 NVMe를 뺀 상태거든? 네. 저는 꾹 눌러서 꺼봐봐. 한 번 더. 바로 들어가지지, 이제는? 네. 아까는 여기서 막 안 들어가졌잖아, 네. 그지? 네. 자, 눌러서 다시 꺼봐봐. 자, 내가 보기에는 네. 메인보드 고장이 아니다. 아,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친구 이름이 뭐고? 성은 말하지 말고 맨 이름 마지막 글자만 이야기해라. 복. 복자야? 네. 자, 눌러. 뭐 해야 되겠노, 눌렀으면. 들어가지지? 네. 자, 금방 했던 거 두 번 네. 반복해. 바로 들어가지지 않지. 근데 갔다 어디 갔다 올 거니까 다시 끄고 끄다가, 끄다가 그렇지. 네. 그걸 두 번 반복해서 들어가지는 거 네. 확인해요. 네. 잘 때? 네. 오케이. 끄. 완전히 끄고 두 번 확인한 건가? 네. 몇 마디 섞어보면 딱 느낌 오잖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안 오잖아, 그 느낌이. 도대체 뭘 하면 38만원이 나오는 6개월 된 컴퓨터에. 컴퓨터 6개월 됐으면 닥줄 생각해도 부품에 대한 그렇죠. AS 기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이제 사실 전화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때 컴퓨터가 어디 있었어? 거기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모르겠다. 이거는 38만원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다시 달라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알겠다 뭐 하고 그 화요일 날 어저께 너 전화번호 가지고 있나? 아니 뭐 대표 전화로 전화했다며? 아니 거기다가 전화 아, 그거요? 애초에 했던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보고 38만원짜리 아니면 전화번호 확 그냥 풀어버리. 그러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번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쪽 그 아저씨한테 그 아까 그 명함 주신 그 번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이트로 전화 한번 더 봐봐.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그래. 잡히지? 아까 봤나? 아까는 안 잡히지? 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나?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고 이거 문제야 이거. 자, 다시 자네 거 꽂아서 한번 켜볼게. 네. 자, 봐라. 진입도 잘 안 되지? 네. 자, 이해되나 이제? 네. 자, 잘 들으세요. 메인보드는 부팅이 되면서 주변 장치들을 검색을 해. CPU도 검색을 하고 메모리도 검색을 하고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어느 단계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되면 반에서 출석을 부른다. 1번 넘어가고 2번 넘어 10번 학생이 상태가 좀 안 좋아. 뭐 몸살이 났을 수도 있겠지. 안 좋아가지고 부르는데 지를 부르는지 몰라. 그래갖고 어떤 때는 지가 불러 아 예, 예 하고 대답을 했어. 그럼 이걸로 들어와죠. 이렇게 부팅이 된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아예 대답을 못해. 출석을 부르지를 못하니까 다음 번은 진행을 못하겠지.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 상황이라는 거지. 어? 아이씨 이게 사람도 아니고 기계가 뭐 어떻게 인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그래. 그런 경우가 생겨. 아저씨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고장이야. 그래픽카드 꽂아서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자네가 가져온 걸로. 자, 하드를 꽂아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봐봐. 하드 꽂은 상태에서 하드 바로 인식되고 바로 다 들어가지지. 네. 최고 야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친구. 아니지. 그냥 38만원 일단 불러보는 거기지. 아. 친구한테 안 물어봤으면 어리삐리 38만원 냈을 거라며.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고치기로 했었다가 번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 손 안 댄 게 그나마 고맙다고 해야 돼.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메인보드 고장 냈으면은 자네에게 답이 없는 상황이야. 뭐 지금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그 말려준 친구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네. 누가 최고 잘못했노? 뭐 한 명 남았잖아. 자네가 잘못했지. 네. 뭘 잘못했노? 28살이나 돼가지고 뭔가를 좀 많아. 아니 뭐 막... 이렇게 혼나본 적 있어? 응? 맞긴. 이래 혼나본 적 없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자네가 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게 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 자네가 맞아요. 이 나이까지 돼가지고 이런 어설픈 사회 경험에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사기랄까? 그런 걸 어설프게 당할 뻔했던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28살이면은 옛날로 치면 있잖아. 사우디 가가지고 혼자 개 아따고 편장 감독하던 그런 나이였음. 애 아빠야? 아니 그 나이 때면 그렇지 그 나이 때는 컴퓨터 고장 난 거 한 개 갖고 너무 오버한다 하지만 요즘 자네 같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오늘 완전히 그냥 스승님 만났네. 잘 되지 그지? 네. 자 이다음은 저 자네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AS를 받아야 되겠지? 네, 그렇죠. 어떻게든 찾아서 AS를 받아보고 네. 여기서 팔면은 해주세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안에 귀찮아 시간 없어. 여기서 그냥 그냥 괜히 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고 아저씨 퇴근 준비할 거다. 네. 지금 8시 반이다. 8시 15분. 부품값에 공임비가 들 이거 자네 AS 받아라. 네네. 어디서 샀는지 근데 안 하니 이거. 아 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이거 AS 교환을 받아.
아 그냥 생활을 해주세요. 네, 가정이 복잡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면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 뭘로? 그래, 그러면 이거 AS 받아라. 새 걸로 교체 받아서 네. 지금 자네 지금 저거 해갖고 AS 센터 보내고 어떻게 하고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살 때 컴퓨터로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따로따로 부품을 샀는데 이 하드에 뭐 윈도우 깔려 있나? 안 깔려 있지. 네, 뭐. 그러면 부팅 순서 안 잡아도 자동으로 지가 끌고 와. 네, 그러니까 니 여기 뭐 넣고 봐봐. 여기다 윈도 하드에 윈도우 깔아놨네. 2테라짜리 하드에. 아까 그게 왜 나왔는가 아나? 금 화면이 부팅이 되면서 이 NVMe에 있는 윈도우를 인식을 못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깔려있는 이게 인식이 안 됐으니까 저기에 있는 윈도우를 끌어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옛날에 자네가 윈도우나 뭐 비슷한 걸 한번 깔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뭐 윈도우를 깔긴 깔았어요. 봐라.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 있어. 자네 하드디스크에 뭐 자료 들어있나? 아 저 사실 그거 하고 게임밖에 안 했어가지고 하드디스크도 뭐, 다 초기화시킨다? 네, 네, 다 상관없어. 아니 가족도 사진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기가 좀 겁나요.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올리는 이유를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자네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 가져가갖고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가지고 38만원 달라고 뭐가 고장났다니까 뭐가 고장났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런 거를 당하지 말라고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어떻게 다 고치겠노. 자네가 하나 하는 것도 지금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인데 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어떤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방어하고 방어막을 좀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야수사업 이것도 하나 고쳐줬으니까 나도 다 갖고 가야지 가면 못 걷게 안 돼. 불가능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수로 고장의 원인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할까라도 사실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실수로 잘못 고장의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불른 수리비가 너무 비싸. 38만원이 도대체 뭐가 38만원인데 뭐가? 수리비는 이야기할 거다. 네. 자네가 왜 지금 SSD를 갈아라고 했는지 이해는 된다. 네, 지금 네, 네. 이거를 서비스센터에 보내가지고 또 새 걸로 교체받고 하는데 그러면 네, 네. 며칠이 걸릴 거고 갔다 와서 또 이 증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정말 이게 고장이 맞을까? 그게 막 겁이 나는 거지? 네. 귀찮기도 하고. 네, 네. 사실 귀찮아서 그러는 네, 거지? 좀 큰 것 같아요. 자, 이 부품의 비용은 당연히 받을 거고 네. 그거하고 별도로 아저씨가 요거 고장난 거 고친 증상 네, 네. 고친 증상은 그래서 14,000원을 받을 거고 뭐 수리비에 대해서는 그냥 클리어하게 하게 하는 편 맞나? 맞습니다. 맞냐고? 네, 많아? 14,000원이 많어? 아니. 아니냐고. 아니. 맞냐고. 아니, 지금 시간 같은 거 말해. 자,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돼. 네. 그리고 드라이브 잡는 거는 자네가 가서 인터넷선 꽂으면 집에서 저절로 네네네. 잡히거든? 네. 그거는까지 좀 해라. 지금 그것까지 해줄 시간 없다. 네네. 오케이. 그걸로 끝나고. 자네 뭐, 내한테 맞을 만한 끈적지 있나? 네? 뭐 잘못된 거 있나? 일로 한 대만 맞고 가자. 자네 내 퇴근 시간을 뺏었잖아. 28살이라 했나? 응대 이쪽으로 와라. 아까 아빠한테 만든 거 같이 맞아야지. 엉덩이 숙이라. 허리 나간다. 이쪽 돌아서서. 28살이 저런 어설픈 사기 같지도 않은 저런 사기를 당할 뻔 했다는 건 되게 부끄럽다. 오케이. 아이, 네.